충남 금산군이 별정직 6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금산군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은 지난 3월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6급 지침을 폐지한 이후 오갔습니다. 이어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 논의됐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산군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비서인력 운영 자율화를 반영했고 실과 업무 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비서실장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행정 어떤 업무 처리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비서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으로 일단 그러니까 저희 시군이 먼저 일단 충남에서는 군단위에서는 먼저 출발을 했고 그렇죠. 다른 시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충남 금산군이 비서실장 급수를 상향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산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금산군이 민선 7기 첫 실시된 비서실장 직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군 측에서 별정 5급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거부감이 있고요. 또한 처음으로 금산군에서 별정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긍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과연 별정직 6급의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고요. 충남 15개 시군은 모두 일반직과 별정직, 비서실장을 6급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가 별정직 5급으로 유일하게 운영할 뿐 군 단위에서는 5급이 없습니다. 소통과 민원 대응에 능력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그 정도 역량이 된다 그러면 그걸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 여기 지방정부의 비서실장들이 그런 역량이 행정적인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정무직이라도 사실은 대민 민원들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가면은 정확한 판단을 팩트를 못 잡아서 여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지금 몇 건이 생겼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면서 군의회로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금산군의회는 노사 소통이 중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 비서실 5급 상향 문제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군데가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4군데는 이미 정규직 5급 비서가 근무하고 한 군데는 별정직 5급이 하고 있고요. 입법 예고나 아니면 의회 심사를 넘겨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노동조합에서 5급 상향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 의견을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서 서로 소통해갖고 합치된 의견을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충남 시군에서 첫 사례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금산군 의회 정례에서 안건이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